자, 바꿔치기 많아요. 프라이팬 어택. 아, 코코볼. 어우, 저거 진짜 위험했었는데. 잘 피했어요. 자, 오, 갑자기 쿠시나 제 얘기 듣고 각성했어요! 자, 쿠시나 잘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어요. 쿠시나 따라왔습니다. 아, 근데 체력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자, 그래도 뭐 많이 때리다 보면 모릅니다. 자, 따라 들어가는 쿠시나 좋아요. 쿠시나 5위까지 못 갔습니다. 그 롱리의 동작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 저 코코볼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쿠시나. 아, 프라이팬 어택! 어? 슬슬? 슬슬 약간 프라이팬 달궈지는 느낌? 프라이팬에 기름 넣고 달구는 느낌? 오이 맞으면 안 돼요! 요, 바꿔치기 쳐주는 쿠시나! 프라이팬 어택 피하는 롱리! 자, 때려주고요! 되게 많이 맞았어요. 되게 많이 맞았어요! 바꿔치기 쳤는데도 따라왔어요! 재력 따는 거 보세요! 와, 괜히 채솔인자가. 채솔만큼은 정말 가드 클래시! 와, 쿠시나! 와, 엄청나게 갑니다, 롱리! 아, 가드 클래시 마무리 잡기! 이렇게 이기면 할 말 없죠. 와, 지금은 바꿔치기 쓰면서 따라가고 따라가면서 가드 클래시로 상대 박살내고 다시 마지막 목숨도 가드 클래시로 잡기까지. 지금 정말 이 한순간에 연계를 몇 개를 한 겁니까? 아, 엄청났습니다. 역시 제 1회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 우승 캐릭터입니다, 롱리. 괜히 여기서 무너질만한 카드가 아니거든요. 정말 좋아요, 캐릭터. 하루빨리 롱리의 캐릭터 분석 해부를 해야겠네요. 아, 롱리는 캐릭터 분석 해부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또 롱리라는 캐릭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조마문 유튜브에서 여기 구독, 좋아요 있죠?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채널에서 밑에 쪽에 보면 캐릭터 분석 시간에 롱리를 판 영상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롱리가 결국 결승 갔기 때문에 적어도 우승하는 확률은 50%가 됐죠? 자, 다음은 린 대 이루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사쿠라를 쓰러뜨리고 올라왔습니다, 린. 가이를 쓰러뜨리고 올라왔습니다, 이루카. 린도 사실 쿠시나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쿠시나보다 더 진짜 흙수저죠. 너무 어린 나이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진짜 호카게 손에 말이죠. 카카시 손에. 이놈의 호카게들이 문제예요. 진짜 여기서만큼 진짜 좀 빛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린 대 이루카의 경기. 과연 첫 번째 경기를 누가 이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카는 좀 특별합니다. 뭐 분필지우개나 그런 걸 던지기 때문에 동작 자체가 진짜 흙수저예요. 제가 이루카한테 이길 거면 가이를 이기고 왔으면 차라리 흙수저의 왕이 되라고. 마치 원피스가 해종왕이 있듯이 진짜 흙수저의 왕이 돼야 돼요. 차라리 이루카 여기까지 왔으면은 완벽한 흙수저의 왕이 돼야 됩니다. 니는 진짜 통나무 정의구현 기술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짜 그거라도 진짜 많이 쓰면서 진짜 흙수저의 매치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나 린이 지금도 많이 때려주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때렸는데요 지금. 아, 5인데요? 바꿔치기 쳐주는 플레이 좋아요. 자자자, 풍든 있을 때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루카. 자, 때려주고요. 어우! 화도는 쓸 수 있는 닌자였어. 나 처음 알았네. 자, 오이 조심해야 되겠고요. 야, 중간 순간에 지금 야 컴퓨터 간보기 봤습니까 지금? 가는 척하면서 멈추는 거 린. 저 진짜 기집애 저거. 저러니까 오비토한테 맨날 한발에 오비토 짱!
이러면서 오비토 마음 다 긁어놔가지고 오비토 미인을 위해서 전제작 널 위해 전쟁을 일으켰어. 거의 무슨 삼류 애니메이션 됐죠 린 때문에. 사실 나루토가 전혀 저 여자만 없었으면 저 여자애만 없었으면 몰랐는데 정말 암덩어리야. 아 통나무 정의구현 예 인줄의 속도도 느리고요 거리도 구리고요 속도도 느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카드예요 사실 니는. 그러나 이겨내고 있어요. 이게 이룩하니까 가능한 부분인데 자 근데 린이 각성하면 좋습니다. 린은 각성하면 흑수족 아니에요. 자 뭐하냐 이루카 약간 정신 너무 많네요 지금. 설마 저걸 맞니? 아 거리도 짧아요. 뭐라 그래야 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긴 한데 아 카운터 좋습니다 린. 자 체력은 많지만 바꿔치기 많이 없기 때문에 아 리루카 따라갔어요. 자 바꿔치기 린. 자 차크라 채워준 린이고요. 약간 활동적으로 공격하는 캐릭터는 린인 것 같고 이루카는 달려드긴 달려드는데 활동 범위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 그래도 말하자마자 이루카 아 나비 이루카가 쉽게 안 넘어집니다. 이루카 좋아요. 이루카 역전했어요. 면상 어택. 와 신개념 인술 플레이. 자 와 오이 피해주고요. 아 카운터 어택에 정이고요. 동나무 정이고요. 린 이루카 체력 거의 지금 거의 죽어가긴 하는데요. 아 그래도 무너졌습니다. 일단 원다운은 린이 시켰어요. 근데 이루카 나쁘지 않은게 체력 차이 많이 났는데 이렇게까지 따라오면은 금방 린을 눕힐 수 있거든요. 금방 원다운 갑니다. 저 기술이님의 사랑의 일간이네요. 자 통나무 굴리기. 아 그러나 여기서 통나무 정이구요. 통나무 정이구요. 아 통나무 정이구요. 많은 지금 시청자들이 가이를 응원했는데 가이를 이기고 올라온 이루카기 때문에 이루카가 통나무에 죽는 모습을 보고 싶을 겁니다. 진짜 저 통나무의 정의 구현. 아 잡기 좋습니다 이루카. 자 좋아요. 아 통나무 정의 구현. 자 린 바꿔치기 없어요. 야 근데 린 저 목숨으로 진짜 많이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린이 지금 목숨이 두 배는 많은 거 두 배는 많은 부분이고요. 자 5인데요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평타 때려주고요. 자 다시 한번 5이죠 그러나 바꿔치기 유도해서 5위를 캔슬시켰고요. 이루카 아 통나무 정이구요. 아 진짜 통나무만큼은 정말 아프네요. 자 그러나 평타 다 때리는 이루카. 아 평타 다 때렸어요. 자 린 저거에 빨리 만들겠고요. 자 5위입니다 옆으로 피해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린. 자 통나무 피해주는 이루카. 지금은 어느정도 이제 양쪽의 장기를 어느정도 이제는 좀 피해줄 때가 됐습니다. 잘 피하고 있어요. 자 뒤에 지금은 기폭찰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 안돼요. 린 좋습니다. 안 맞았죠. 자 5위인데요 아 이루카 맞았어요. 아 3위 나와주는데요. 이거 맞으면 사나? 아 이루카 살았습니다. 많은 지금 자신의 동료들이 린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저중에선 함정이 있다면 한 명밖에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죠. 사카시밖에. 자 이루카 근데 지금 되게 쉽지가 않아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에요. 방금 통나무의 정의 구현에 죽었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못 죽일 걸 역전하는 건 저는 별로 해설하고 싶지 않아요. 괜히 해설만 해도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질 것만 깔끔하게 무너지는 그런 캐릭터를 더 사랑합니다. 아 그러나 이루카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요 지금?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 5위! 1인 맞지 않았어요. 이걸 이루카가 먼저 때리면 몰라요. 이루카가 먼저 때리면
이로카! 이로카! 로카 로카 이로카! 아 이로카! 여기서 무릎팍의 오른쪽 관절 아래 부위를 맞아주면서 연골이 파괴된과 동시에 무너지면서 실족사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경기 린이 이루카를 쓰러뜨리고 1-0으로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오네요. 마지막에는 야 마지막에 근데 오늘 경기들이 좀 저력이 많이 나오네요. 지더라도 저력이 깨집니다. 그냥 지지 않아요. 뭔가 한이 많은 캐릭터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 3회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 4강전 두 번째 매치 민가 이루카의 매치 이제 두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3전 2선승제 두 번째 경기죠. 자 린대 이루카의 경기 현재는 린이 1-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 과연 다음 매치까지 린이 2-0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이루카가 한 라운드를 따라가면서 파이널 라운드로 가게 될지 제3의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 4강전 두 번째 매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가도록 합시다. 자 시작했습니다. 아 동나무 정리구현 나와주는데요. 아 좋아요 린. 이번 판은 근데 이루카가 선빵을 먼저 쳤네요. 자 린 좋아요 린. 오야 린 오. 야 지금 평타 모션은 상당한 저거였거든요. 연계였는데. 자 지상에서 자 수리감 써주고요. 달려드는 이루카 카운터 좋습니다 린. 린은 진짜 차크라를 모든 차크라를 다 써서 싸우네요. 이루카는 차크라가 만땅이. 왜냐면 쓸모가 없어 인술이 쓸 일이 없어 차크라를. 자 이제 좀 인술이나 뭐나 그런 거 좀 쓸 것 같긴 한데. 자 오이죠.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카운터 좋습니다 린. 자, 저 인술 조심해야 됩니다. 이루카 인술 한번 나왔었어요, 지금. 옆에서 터졌죠? 역시 쓰레기예요, 이루카 인술. 정말 단언컨대 쓰레기입니다. 맞으면 아프죠. 하지만 나루토 게임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맞아야죠, 인술이. 맞으면 아프면 안 되지. 자. 아, 통나무 정의구현. 이걸 만나요, 이루카! 통나무에 지금 통나무에 무너졌어요 지금. 아 역시나 인술 지금 근접이어서 거리가 안 닿았어요. 인술이 지금 방금 발동이 됐는데 린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게 근중거리만 인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거리면은 이루카 인술 맞습니다. 자 이루카를 지금 인술이 지금 많이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평타 좋고요 린. 린 평타 좋고요. 아 김어찌 네. 아 각성 가려고 그랬어 이루카. 자 따라 들어갔는데 린 일단 원다운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원다운 시켰어요. 상당히 강합니다. 피가 한 줄 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워요. 아무리 가위를 쓰러뜨리고 올라왔다 할지라도 이건 쉬워 보이지 않아요. 통나무 정의구현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린.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자 달려들고 이루카. 자 린이 때려주고요. 계속해서 때려주는 린 좋습니다. 공주까지 때려주고요. 야 체력 차이가 이러면 얼마나 많이 5위까지 써주는 무시무시한 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린. 야 지금 이거 원다운도 안되겠는데요. 그냥 2-0으로 결승 갈 수도 있어요 린. 이번 경기 내용 2-0 그리고 4강전도 2-0 최종 라운드까지 2-0이 되는거죠. 완벽하게 그렇게 되면 2-0이 2-0으로 결승 가게 되는 거예요. 외부 라운드, 내부 라운드 다 합쳐서. 자 장비 파기 됐고요. 이루카 체력에서 4분의 1밖에 없어요. 이거 5위 맞으면 갑니다. 아 동나무 피해주는 플레이 좋아요. 이루카 좋아요. 이루카 좋아요. 이루카에서 한창 가야 돼요. 빡가로노 좋습니다. 차크라 채워야 됩니다.
자 5위에요 맞으면 안되죠. 자 빼주는 플레이 좋아요. 자 위기 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여고이 자 바꿔치기 해준 린. 자 다 계속해서 이루카 닦아고 있습니다. 어 린이 지금은 바꿔치기 쳐서 린의 턴이었는데 이루카 거래도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바꿔치기까지 많기 때문에 자 수리검 수리검에 지금 분피 지우기를 던지고 있어요 이루카. 자 자 수리검 아 와둔 야 이루카가 야 그래도 이루카가 일단 원다운 시켜냈어요. 어 자 완전 무너질지 알았는데 아 근데 체력이 4분의 1이 없 지금 린하고 체력 차이가 한 8배 정도 차이나는거 8배 자 5위 둘다 5위 누가 맞나요. 아 린의 선택을 들어줬어요. 이루카 삭제됐습니다. 아 둘 다 5위를 쓰는 순간이었는데 정말 완벽한 흑수저예요. 아 진짜 아무도 이루카의 5위를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판전승에서 못 봤네요. 어 5위를 점하지 못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자 결국 제 3회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 흑수저 캐릭터 리그 린이 이루카를 2대0으로 쓰러뜨리며 4강전에서 결승전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야, 진짜 통나무도 상당했어요. 롱리 대 린이죠. 상당한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음 파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도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 조만모는 검색하면 바로 그날 새벽에 업로드됩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개강이든 개학이든 학교로 갈 때 전철에서든 버스에서든 그리고 수업시간에서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끔 제가 바로 그날 바로 밤을 새서 아침에 잡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아침에 잘 거고요. 자 올라오는 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왼쪽 아래는 조만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의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 흑수저 캐릭터 리그 오비토를 이기고 쿠시나를 꺾고 결승까지 올라온 롱리대 사쿠라 이루카르스 리트리고 올라온 린의 결승전 오전 3선승제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7전 4선승제가 아니라 5전 3선승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결승전 경기에요. 어우 둘 다 팽팽한데요. 어우 둘 다 굉장히 팽팽합니다. 체력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린도 지금은 카운터택으로 잘 쳐내준 리고야. 자 굉장한 속도로 날라온 린 리 야 그리고 맵도 굉장히 잘 나온 게 맵이 엄청 넓어서 이거는 원 없이 싸우겠는데요. 둘 다 정말 결승다운 무대가 나왔어요 지금. 자 린 때려주고요. 좋습니다. 자 평타 다 들어갔어요. 약간 린의 모습이 마지막 약간 얼굴 웃는 게 그런 것 같아. 넌 이런 거 못하지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넌 이런 거 못하지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 린 컨셉 좋아요. 너 통나무 소환 못하지? 너 인술 쓸 수 있어 임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상당히 강한데요 린. 좋습니다. 롱리의 체력을 한 줄이나 뺐어요. 와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잡기까지 들어갔고요. 야 지금 상대 방어력 내려가는 할 때까지 먹였어요 린. 이대로 평타를 끝나지 않겠다. 기폭차까지 날려주고요. 기폭차 추가적으로 불 지속대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롱리는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불 지속대기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체력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자 통나무 정이고요. 아 통나무가 지금 위치가 좋지 못했지만 롱리가 역공을 못 갔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요. 오이죠? 아 오이 맞았어요. 자 여기서 따라가는 롱리. 자 과연 첫 번째 결승전 첫 번째 경기 정말 중요합니다. 결승전 첫 번째 경기
요 캐릭터들 사실 각성자는 안 가거든요 CPU가. 근데 롱리그에서 각성을 가지면서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린 이건 정신 못 차립니다. 역전 순식간에 나올 수 있어요. 5위 바꿔치기 저주는 롱리, 역시 롱리죠. 5위 바꿔. 야 지금 대시로 지금 상대 5위를 캔슬해버렸어요. 엄청난 스피드의 수리가. 자 문제는 뭐냐면 각성이 끝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요. 각성 끝나기 전에 그렇죠 병타 다 넣어주고 역전을 했어요 롱리. 각성 끝납니다. 할 건 다 했다는 거죠. 상당합니다.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자신의 스승은 팔문눈과 미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오지만 롱리는 연화를 쓴 다음에도 리스크가 없어요. 그건 스승을 뛰어넘은 남자죠. 아 정말 오글거립니다. 자 하지만 해설은 참고로 씹덕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씹덕 해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도 각성할. 아 여기서 일단 원다운을 시켜낸 롱리입니다. 지금은 린이 순간적으로 각성하려고 했었는데 롱리가 아주 잘 따라왔어요. 만약에 저 체력으로 각성 갔다면 또 몰라요. 5위입니다. 야 동나무. 오 동나무 사이로 아 5위 피해주고 다양하게 인술이나 5위를 다 피해주고 있어요 롱리. 롱리는 신기한 게 뭐냐, 상대가 5위나 인술을 쓰는 건 가드를 하지 않고 피하던지 옆으로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정말 거침이 없어요. 이루카는 막기 진짜 쩔쩔맸었는데 롱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나무 사이로 피하는 것 5위 넣는 거 보세요 롱리. 역시 롱리입니다. 다시 한번 5위 바꿔치기 동나무. 와 동나무를 너무 옆으로 자재기 쩔어서 칼치기 쩔어서 자 근데 롱리가 지금 바꿔치기 없어요. 롱리가 근데 린도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먼저 밀어붙이면 좋겠는데 동나무 피해주고 코코볼 던지는 롱리 좋습니다 롱리. 자 린 바꿔치기 없습니다. 공중 때려주고요. 자 8연타까지 수리금 써주면서 자 풍돈 있으니까 한번 뒤로 한번 빠져주면서 바꿔치기 쓰는 롱리 플레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재각성을 갈 수도 있어요. 재각성 갈 수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자 아 롱리 바꿔치기 마지막 바꿔치기였어요. 야 이건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바꿔치기 하고도 바로 지금 따라왔기 때문에 바꿔치기 없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린이 정말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됐고요. 둘 다 원다운 시켜냈습니다. 자 롱리가 근데 체력이 두 줄이고요 린은 체력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결승전 첫 번째 경기를 과연 누가 가져갈지. 자 일단 롱리가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공중 때려준 린 좋습니다. 자 끝까지 봐야 돼요. 자 차크라 재워주는 린. 자 달려드는 롱리. 자 그러나 린이 쳐내고요. 아 동나무 좋습니다. 5위에요 이건 아니죠. 안 들어가요. 자 린 바꿔치기 하나 있습니다. 5위죠. 롱리. 야 린이 지금 5위를 알고 피한건데 저걸 따라 들어가서 넣어버리는. 와 저게 닿나요 5위. 야 상대 5위는 그냥 피 바꿔치기. 자 롱리 엄청. 와 지금 이건 그냥 아니 무슨 아니 이게 성능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손보다 더한 경기를 지금 CPU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데요 지금.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 야 괜히 1회 나루토 CPU 리그를 우승했던 닌자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 롱리는 앞으로는 무조건 넣어야겠네요. CPU 리그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닌자입니다. 야 상당한데요. 진짜 상당한데요.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롱리 대 린 1대0으로 롱리가 앞서갑니다. 자 결승전은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까지 봐야 되겠지요. 자 두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롱리가 2대0까지 몰아칠 수 있을지, 린이 여기서 1대1 동점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두 번째 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어요. 아, 처음부터 오이를 넣어주는 역시 롱니 거.